맞아요. 네. 영어 배우 같기도 하고, 네, 탤런트 같기도 하고, 모델 같기도 하고, 네, 아주 궁금해요. 네, 본인 소개 누구세요? 세종시에서 온. 세종시에서 왔어요. 네. 그 살기 좋은 동네. 네. 야, 계획의 도시. 세종시에서 왔어요. 네. 네, 열심히 먹고 살라는 어세경이 나왔는데. 네, 성도 특이해. 어세경씨야. 어씨. 아, 암행어사 출두할 때 어신가? 집안에 어르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 누가 있어요? 그건 모르겠고요. 어사 또 출두요. 어우동이 유명한 거 아니야? 어우동이 또 나와. 여기서 어우동이야. 그 고모님이 또 유명하시군요. 네. 자, 삼촌이 또 유명해요. 어우동과 어사또님. 네. 반가워요. 네. 현재 무슨 일 하세요? 현직은 이제 사업 준비 중이고요. 아,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린다. 2월 달부터 지금까지. 네. 언제나 준비가 끝나요? 그러게요. 네. 여기 근데 언제 왔다 갔냐면 2월 26일 날 왔다 갔거든. 형님, 네. 많이 왔다 갔습니다. 네. 아니, 노래 부른 것만. 네. 네. 그 외에 출근한 거는 이제 안 나오고. 네, 제가 네. 결혼하게 돼서. 네. 언제 결혼해요? 그거는 미지고요. 아, 뭐든지가 아직 준비야. 아, 네, 잘생겼어요. 네. 같이 오신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? 네. 와우. 그래서 네. 노래한 거 하려고. 네. 어느 분이 횡재한 거예요? 어느 분이? 글쎄요. 여성분이 횡재한 거예요? 남자분이 횡재한 거예요? 아이고, 가리고 있는데. 네. 교묘하게 카메라를 찍으면서 가려요. 네.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네. 오, 네. 자, 그럼 사랑하시는 분한테 한마디. 네. 딸 하나만 놔주라. 뭐라 그랬어요 나 지금? 빵 하나 사달라고? 역시장이야. 네? 딸 하나 놔달라고. 난 또 바나나 뭐 하나 달라는 줄 알았어. 난 뭔 소린가 했네. 딸 하나.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요? 그럼요. 오호. 집안에 여자가 귀해요? 아니 있는데요. 어허. 딸 더 갖고 싶어서. 네, 딸이 더 갖고 싶어서. 네. 자, 그러면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? 최용준의 아마도 어우 최용준 노래 좋아요. 네, 최용준 씨 노래 멋있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기대가 커요. 아니요. 네, 기대가 큽니다. 네, 네, 가봅시다. 네. 자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박수. 네, 계신 분들. 어우, 저 언니들까지 다 박수 쳐주네. 안 듣는 척하다가. 네. 마이크. 나 안 듣는 줄 알았어. 마이크가 너무 힘들어 이거.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. 희미하게 오른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버렸네.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마도 나를 슬프게 하네.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연이 뭉침으로 너는 내게 다가올 것 같아. 한참을 멍하니 입은 맘 바라보다 아침 햇살에 말하네. 사랑의 기것은 너깔리 너와 나의 시간들 수차한 바람처럼 지나쳐갔네. 사랑의 기것은 알 수 없는 너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노래방에 너무 틀리는데. 아, 내 목소리가 또 너무 듣기 싫은데 이거.
아, 제가 볼 때 조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본인 목소리가 듣기가 싫대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? 아 좋았어요, 근데. 아 너무 잘. 아 좋았어요. 그리고 어드밴테이지 적용이 돼 있어요. 잘생긴 거 점수가 플러스가 됐어요. 어, 하마터면 하마터면 쏠 뻔했어. 네, 하마터면. 나는 게 못생겼어. 아 너무 잘생겼어요, 네, 그죠? 네. 내가 옆에 있으니까 막 신경질 날라 그래. 그래서 안경 썼잖아. 나도 못생겼잖아. 응. 짜증나. 응. 난 감춰버렸어 얼굴을. 응. 너무 잘생겨가지고 비가 될까봐. 어. 어. 너무 잘생겼어요. 네. 네. 일단 남자.